정상을 조금 지나니 헬기장이 나옵니다. 롯데타워와 한강이 보이는데 비 내리는 흐린 날씨로 조망이 좋지는 않습니다. 롯데타워가 보이시나요? 흐릿하게 보이고 있습니다. 정상을 대모산 정상을 지나 구룡성으로 향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습니다. 구룡산까지 완주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. 이대로 계속 비가 온다면. 아직 3km를 더 가야 되는데 수서역을 출발하여 대모산을 거쳐 드디어 고룡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. 잠실 운동장 건너편에 아차산과 용마산이 보입니다. 국수봉에서 비바람에 우산이 뒤집어졌습니다. 국수봉을 지나 양진의 시민의 숲으로 내려가는 길, 아카시아 꽃이 피었습니다. 비 내리는 와중에 양재 시민의 숲으로 하산을 완료했습니다. 수서역을 출발하여 대모산, 구룡산, 국수봉을 거쳐 양재 시민의 숲 8km 구간을 완성했습니다.